2020년에 되게 제가 인생에 완전 바닥을 치는 일들이 막 겹쳐서 일어났어요. 네네네. 또 남편이랑 제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부모들의 치유와 성장을 돕고자 엄마를 위한 미라클 모닝의 책을 쓴 저자이자 17년 차 초등교사로 일하고 있는 최정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아, 그 미라클 모닝 책이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아, 제가 일단 아침 일찍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런 유의 책이 오면은 굉장히 좀 재미있게 읽고 굉장히 좀 저도 다시 한번 자극을 받고 약간 이렇거든요. 일단 그 엄마를 위한 미라클 모닝 이 책을 좀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처음부터 책을 쓰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요. 그냥 나를 좀 돌아보고 아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네네네. 그냥 제가 실천한 거를 꾸준히 봐주시던 이제 블로그 이웃분들이 책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한번 지금까지 내가 그 겪었던 여정을 한번 글로 전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블로그에다가 이제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걸 뭐 인증하고 뭐 네네네. 이런 걸 하셨던 네네네. 거예요? 야, 그럼 몇 시에 일어나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러니까 마음을 먹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그냥 기상시간을 조금씩 당겼어요. 제가 원래 잠이 진짜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타입이었는데 네. 한 새벽에 일어나고 싶어서 10분씩 조금씩 당기면서 매일 기상시간을 와. 인증을 하고 네. 그렇게 천천히 조금씩 당겨서 지금 거의 5시 전에 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게 보통 뭐 10분 10분씩 당기겠다고 하시지만 그 10분 10분씩 당기기 전에 아, 나 이제 좀 일찍 일어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뭐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네. 제일 처음에 새벽 기상을 시작했던 건 2018년쯤인 것 같아요. 네. 그때는 그 한참 유행하는 미라클 모닝 책 뭐 5AM 네, 클럽 네, 네. 이 책 읽고 아 나도 한번 해볼까?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해볼까 하고 시작했는데 네네. 확실히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몇 달 네. 하고 나서 그냥 다시 원래 생활을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2020년에 되게 제가 인생에 완전 바닥을 치는 일들이 막 겹쳐서 일어났어요. 네, 아이가 되게 심하게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었고 또 남편이랑 제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네.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네네. 네. 굉장히 그래서 아이랑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제가 홀로서게 하고 아이를 어떻게 하면 이제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싱글 맘이 되면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던 찰나에 어느 날 이제 아이를 이렇게 재우려고 하는데 아이가 이렇게 항상 잘 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하나 그냥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자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남편이랑 사이가 워낙 안 좋으니까 주말에도 이제 서로 이제 못 본 척 지나가고 아이랑도 각자 놀아줬어요. 그래서 주말에도 아이랑 둘이서만 이렇게 놀고 있는데 아이가 저랑 막 놀다가 갑자기 엄마 나는 엄마 아빠가 행복한 게 내 1번 소원이야. 내가 하나님한테 매일 기도해.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맨날 안 들어줘. 와.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네. 그 말을 듣는데 진짜 가슴이 완전 쿵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얘가 그렇게 맨날 밤마다 이렇게 두 손 잡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그 기도였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엄마가 돼가지고 이 아들 1번 소원 하나 못 들어주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네 기도 분명히 들어줄 거야, 들어주실 거야. 엄마가 더 노력할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남편과 관계를 다시 어떻게든 다 돌려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뭘부터 할 수 있을까 그걸 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폭력 대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비폭력 대화를 배워도 남편의 마음을 공감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이제 갈등이 깊어가지고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제 마음을 돌보기 위해서 새벽 기상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 이후로는 되게 굉장히 그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아이한테 진짜 상처 주는 부모는 되지 말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다 진짜. 그 보통 이제 엄마들 책들을 제가 엄마분들이 쓰신 책들을 읽어보면은 하나같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이 새벽 시간이더라고요. 좀 놀라워요. 공통점이에요, 진짜. 그, 이제, 워킹맘이든, 뭐, 그냥 전업주부로서 아이를 키우시든 간에, 이 새벽 시간에 뭔가 일을 하셔가지고, 뭔가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더라고요.
이 새벽 시간이 엄마들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네. 더 간절한 시간인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네. 낳고 나서부터는 정말 의도적으로 내 시간을 떼지 않으면은 그냥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그냥 다 지나가 버려요. 가족들을 위해서 쓰고 뭐 네. 일하고 이러다 보면 네. 근데 저녁 시간에 애를 재우고 하다 보면 네. 이제 막 일상의 피로가 다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만의 시간을 되게 발전적으로 보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네. 처음에는 밤 시간을 활용을 해봤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보다 그냥 푹 자고 아침에 네. 딱 일어나서 뭔가를 하는 게 네. 훨씬 더 효율도 높고 네. 그 이제 새벽 5시 일어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을 바꿔 나갈 것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게 애초부터 그럼 나는 미라클 문이 할 때 아 새벽 5시에 일어날 거야 하시고 조금 조금씩 줄여나가신 건지 아니면 이제 줄이다 보니까 새벽 5시 된 건지 네. 어떤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줄이다 보니까 네. 조금씩 조금씩 하고 싶은 일이 자꾸 많아지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네. 조금씩 조금씩 땡기다 보니까 네. 한 4시 반까지 땡겨봤어요. 네네네. 4시 반에 또 한 그렇게 한 6개월 이상을 4시 반 기상으로 쭉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찍 자야 되더라고요. 자는 시간이 거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일상 낮에 막 이렇게 너무 졸리거나 막 너무 막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네. 날이 생겨가지고 아 이건 안 되겠다 더 잠을 줄이면서까지 일찍 일어나는 건 무리다 싶어가지고 네. 이제 5시 전으로 정착을 하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내 적정 이제 일어나는 시간이 5시가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네. 그 이제 신체적 그 상태에 따라서 네, 교체된 네. 거네요. 네. 그럼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뭐 5시에 일어나는 게 사실 뭐 말이 쉽지 대부분은 이제 못 일어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좀 겪으신 시행착오들 그리고 이제 노하우들 이런 것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그럼? 제일 처음에는 6시 반 정도? 원래는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6시 50분에서 7시 이 정도 시간에 항상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10분 정도 땡겨서 40분? 네네. 네.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던 힘들죠. 것 같아요. 힘들죠. 네. 네. 10분 동안 뭘 한다고. 네. 힘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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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뭐 책 몇 쪽 읽고 끝나고 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네. 그거에 적응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일주일 정도 적응하고 이제 네. 한번 좀 괜찮아지면 조금 더 땡겨보자. 네. 이렇게 해서 6시 30분으로 땡기고 또 적응해서 몸이 편해지면 네. 이제 다시 또 10분 땡기고 와. 그렇게 해서 천천히 네. 5시가 됐던 것 같아요. 몇 년간에 걸쳐서 그렇게 정착된 거예요? 2020년 말쯤부터 시작해서 네. 2021년 네. 한 봄쯤 되니까 네, 완전히 이제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이제 일어나는 거 6시 반에 일어났을 때는 진짜 말 그대로 10분을 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 내가 10분 지나서 뭘 하겠다 이런 거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그때는 네. 아니, 일찍 일어나서 책 좀 읽어보자 이런 마음. 몇 페이지라도? 네, 네. 몇 페이지라도 책 좀 들여다보자. 네. 그리고 네. 조금 지나고 나서는 네. 남편의 마음을 공감해 보려고 네. 이제 비폭력 대화에서 배운 자기 공감 연습을 새벽에 하려고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걸 밤에도 원래는 해봤었는데 애를 네. 재우고 자기 공감 연습을 밤에 하니까 네. 아픈 상처들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막 너무 서름이 복받쳐서 눈물이 막 나고 너무 견디기가 힘든 네, 거예요. 네.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똑같은 일을 다시 회상을 해보면 네. 훨씬 더 저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고 뭔가 좀 감정 정리도 훨씬 더 빨리 잘 되고 좀 치유가 훨씬 더 잘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그럼 자기 공감 연습을 해보자 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그때 제가 상처받았던 일들에 대한 거 막 글로 막 토해내기도 하고 막 네. 울기도 하고 이러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네. 제 마음을 제가 이제 다독이는 시간을 가졌죠. 그럼 이제 그게 몇 시에 일어났을 시기부터 되신 거예요? 그거는 네. 그냥 6시 반? 6시 네. 반. 또 정확하게 몇 시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할 수 있는 시간 안에 네.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것도 매일 한 것이 아니라 네. 어떨 때 하고 나서 그러니까 특히 제가 제일 그 저한테 가장 네. 핵심적인 어릴 때부터 박혀낸 신념이 있는데 네. 나는 언젠간 버림받을 것이다. 이런 신념이 저 안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을 한번 끄집어냈을 때는 한번 하고 나니까 일주일 동안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안 했어요. 안 하고 이제 그냥 감정이 흘러가기를 네. 지켜보면서 그럴 때는 그냥 책만 읽고 이렇게 네. 좀 그래서 뭐 매일 꾸준히
매일 자기 공감 연습을 한 건 아니고 내가 좀 진정이 되고 견딜 수 있을 때 다시 꺼내보고 꺼내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이제 5시 보통 정해진 거잖아요. 아침에 뭐 아침 루틴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되세요 그게? 아침에 일단 일어나면 네. 화장실 가서 네. 대략 정신을 차리게 네. 세수를 하고 네. 이제 컵 사진을 찍어요. 컵 사진이요? 네, 컵, 네. 이렇게 컵 사진을 찍는 거는 제가 워낙 물을 안 마시는 사람이어가지고 아, 네. 물을 좀 마시는 습관을 기르고 싶어서 일어나자마자 컵 사진을 찍고 이제 거기에 물을 받아가지고 네. 이제 놓고 체중을 한번 재 체중을 잰 다음에 이제 물을 마시고 네. 컵을 한 잔 다시 물을 한 잔 들고 가서 네. 책상에 이제 놓고 저만의 아지트가 있거든요. 네. 작은 공 그 화장실과 안방 사이에 드레스룸에 한 평 한두 평 정도의 저희 네. 저만의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창문이 붙어 있는데 네. 창문 열고 이제 새벽 공기를 한껏 와. 들이마시죠. 예. 그때부터 이제 되게 뭔가 힐링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 새벽 공기 예. 하나만 한번 마셔보신 적 있으실 것 예. 같은데. 아, 좋을 것 같아요. 상관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공기, 그 차가운 공기 내용이 그러니까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예. 또 가끔은 창문 열면 거기 새들도 자고 있을 때가 있어요. 네. 내가 새보다 일찍 일어났네. 이런 약간 뿌듯한. 아, 새가 어디서 자고 있어요? 그 나무 사이에서. 아, 나무 사이에서? 새가 아예 잠을 자고 있어요. 깜깜할 때는. 그럼, 뭔가 뿌듯하고. 네. 창문을, 이제 여름에 창문을 열었는데, 그럼 이제 애들이 일어나가지고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시간에 이제 막 제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죠. 처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것도 잘 몰라가지고, 그냥 공감 연습하거나 책을 읽거나 이런 것들 많이 했었는데 뭐 필사도 해보고 네네. 뭐 또 긍정 학원도 막 찾아서 외워보고 네. 막 명상도 하고 막 이제 이것저것 막 시도를 다 해봤어요. 네네. 근데 그 그냥 오직 나만 있는 그 공간에서 나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네. 그 새벽에 막 시원한 공기 마시고 이렇게 그 그냥 자체가 힐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꾸 시간을 늘리고 싶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면은 그 새벽 시간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 작가님처럼 이제 일찍 일어나서 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좀 해보세요라는 거 권장할 만한 뭐 모닝 루틴 활동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자기 암시 활동. 자기 암시. 네, 자기 네. 긍정적 자기 암시가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것 같거든요. 왜든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나한테 네. 힘이 되는 문장들을 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책을 일부러 막 찾아서 읽고 이 중에서 한번 이건 나한테 좀 맞는 것 같아 네, 하는 네, 것들을 네. 모아서. 수첩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한 페이지 되는 정도 되는 긍정 학원이 생겼는데 네네. 저는 이제 그걸 마법 주문이라고 책에서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일 읽다 보니까 진짜 저희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전에는 처음에 만들 때는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네네. 지금은 진짜 그런 사람이 된 느낌이에요. 와. 네. 그 이제 아침형 인간하고 꼭 같이 나온 게 저녁형 인간이잖아요. 이게 사실 거의 끝나지 않은 논쟁 같은 건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뭐 대체 뭘 아침 일찍 일어나냐 어차피 뭐 저녁형 인간 쪽에서는 어차피 똑같은 시간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논쟁에 대해서는? 저도 예전에는 네. 뭐 그거는 이미 타고난 기질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뭐 유전자가 그렇다더라. 그쵸, 그런 책도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안 되는 걸 뭐 굳이 하냐.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저녁형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뭐 여행 가면 시차 적응하면 이렇게 좀 조금씩 땡겨가지고 네. 그 생활 패턴에 적응을 하듯이 네. 나도 아침형 인간으로 시차 적응하듯이 이렇게 시간을 조금씩 천천히 당기면 충분히 아침형 인간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아침형 인간이 되면 좋은 게 일단 일상의 그 생활 패턴이 뭔가 좀 더 빨라지고 부지런해진다는 거. 막 늦게 일어나면 부랴부랴 막 출근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일어나 눈 뜨자마자 빨리 막 씻고 막 맞아, 머리도 덜 맞은 채로 막 뛰어나가고 네. 막 너무 정신없이 하루가 시작되는데 네. 그냥 뭔가 되게 차분하게 천천히 이렇게 충분히 여유 있게 하루를 시작하는 느낌. 네. 그 이제 그렇게 지속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시작을 할 때는 확실한 동기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 막연하게 내가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비폭력 그 대화를 연습하겠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은 그 근원에 뭔가 다른 뭐 감정이나 뭐 다른 일들이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제는 좀 그전이랑 다르게 살아봐야겠다. 아, 삶의 변화에 있고. 네, 이제는 진짜 이렇게 살던 대로 살면 안 되겠다. 그런 간절함과 좀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바꿔보고 싶다. 그러니까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일단은 내 삶에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바꿔보자. 이렇게 시작했던 거군요. 할 수 있는, 아직은 뭐 이사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시도를 해봤죠.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좋다는 것도 알겠어. 근데 일어나려고 하면 사실은 아침에 딱 이렇거든요. 딱 알람이 울려. 울리는데 뭐 한 5시 반이야. 나 아침에 당장 할 것도 없고 조금 더 누워있고 싶어. 맞아요. 이러고 눈 뜨고 일어나면 6시 반이거든요. 많이 경험해 보시고. 네.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불을 딱 박차고 나오려면은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노하우가 좀 있으신가요? 일단 자신만의 이유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남이 좋아서 한다고 따라 했을 때 제가 실패했듯이 내가 왜 새벽에 일어나야만 하는가?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뭘 해야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거를 자기가 확실히 믿는, 확신이 드는 답을 찾아야지만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르게 살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난 게 저한테는 진짜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다르게 살고 싶어서 내가 진짜 나다운 게 뭔지를 좀 파봐야겠다. 도대체 내가 나다운 게 뭔지 진정한 내가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은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을 책에서 좀 찾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되게 간절하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자신만의 확실한 이유랑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나한테 어떤 방법이 제일 잘 맞는지 남이 좋다는 걸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작게 시도를 해보면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